정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 움직이는 게 대형주 쪽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고, 오늘 아침엔 사실 전자결제주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. 근데 이쪽도 나쁠 이유는 없죠, 사실.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펀더멘탈도 확실히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장세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김선영 의원님, 살펴보니까 일단은 좀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될 만한 게 실적이라는 거는 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, 밖에 쪽은 아직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. 예, 어떤 얘기들을 좀더 주목을 하셨는지 오늘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. 간략하게 그 부양정책에 관련된 네네.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로 표현을 하셨어요. 왜냐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노이즈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각돼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. 워낙 대선을 앞두고 한 3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부양정책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변동성이 보이고 있는 특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낙관적이었다가 비관적이었다가 그것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데 어젯밤 미국 증시 장 막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관적인 그런 트위트를 날리면서 비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. 플러스 0.7%에서 마이너스 1.4%까지 그렇죠. 2% 급락했는데 하지만 오늘 오전 아시아 한국 시각으로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트윗을 올렸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. 화면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. 예, 좀더 말씀하시면 아마 잡아 이게 주실 뭐냐면 겁니다. 그 항공 쪽 그리고 PPP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대출 예산을 또 늘리라. 늘리라는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면 바로 승인을 하겠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도 만약에 그 1200불짜리 인당 1200불짜리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안이 있다면 무조건 승인을 하겠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, 그러니까?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워낙 큰 규모의 부양정책입니다. 2.2조를 추진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1.6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.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큰가 봐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단독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들부터 이렇게 챙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요 정도는 지금 이렇게 승인을 하면 바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? 아니면은 또 협상을 해야 돼?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건가요?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뭐 내일 당장 이렇게 승인을 할 수는 없고요. 결국에는 그 하원에서 일단 합의가 있고 상원에서도 표결이 있고 의견도 합의가 있고, 있어야 되는데 상원에서는 다음 주 19일 날 다시 개장 개 개자 의회 의회를, 개회를 계획,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선 전까지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통과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낙관을 조금 하면서 부추기는 것 같은데, 금융시장이 좀 그래도 많이 흔들리진 않았네요. 흔들렸다가.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도대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조금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첫 번째로는 협상 그냥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그 중국과의 그 협상 전략에서 많이 봤다시피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큰거 한번 크게 안 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근데 요거는 내가 받을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징이잖아요. 그래서 말씀했다시피 그 아내라고 하면 일단 상대방은 그래? 조금만 해주면 안 될까? 아니면 조금 협상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? 조금 조급해지잖아요. 그것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협상 전략, 그게 트럼프의 협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쇼다. 그냥 협상에 대한 전략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
대규모 부양 정책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는 이미 끝났고 B자 반등을 보였고 이 정도의 그 대규모 부양 정책이 필요 없다. 결론적으로 협상이 필요 없다. 네. 이런 스탠스가 있을 수 있고 네. 세 번째로는 몇 달간 그 협상이 있었지만 그 타결이 없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여야당 간의 그 간격이 큰 차이에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타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. 그 시간을 가지고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잘 포장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네.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낭비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그 대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대법관 후보에 대한 절차를 조금 마무리를 하면 네. 그 나중에 소송을 걸더라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또 좀 더 집중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오히려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까지 밀당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거 전략을 좀 더 이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으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.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가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다 이렇게 그럴 것 같다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래요. 예. 아유, 어쨌든 대선을 앞둔 증시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는 거 보니까요. 자,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.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양대 지수는 모두 오늘 플러스 마감입니다.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된 것 같고요. 이것을 유도한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선물이죠. 예,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밤 보면은 지금 아시아 증시 흐름 보면은 하락했던 부분 상당히 만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예,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. 만약에 트럼프가 이 전략적으로 협상 전략의 수단으로 이렇게 트위트를 날리고 있다 하고 한다면 그 트위트를 날린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어제 장 마감 1시간 전에 이걸 발표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시장은 이렇게 먼저 급락을 하고 네. 약간의 반등, 약간의 안정화, 네. 약간의 매물 소화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세를 보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러니까 급락을 계속하면서 마감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 상승할 반등을 줄 여건이 조금 갖춰져 있다. 네. 왜냐하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낙관적인 트위트도 하나 날렸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반등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중요한 뉴스는 아무래도 선거 쪽 얘기가 네. 되지 않을까, 대선 쪽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. 한번 알려주시죠. 예예. 예. 네, 그 트럼프의 트위트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묻혔습니다. 아, 거기는 뭐 똑같은 말했을 거 아니에요. 똑같은 말이지만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. 예. 그렇지만 그 어제 분위기가 조금 달랐거든요. 네. 파월 의장의 그런 스탠스가 되게 공격적으로 됐어요. 아무래도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언급들만 하고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 거기에 대한 그 직접적인 언급은 많이 안 했었거든요. 하지만 어제의 스탠스는 이게 없다면 미국의 그 경제 회복은 더 느려질 것이다. 좀 확고하게 얘기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정부에서 나와야지. 네. 지금 그렇지 않으면 경기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하세요라고 직접 말을 한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과도한 부양 정책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. 왜냐하면 그 과도하더라도 그 한 달러 한 달러 잘 낭비되게 않게 하면. 네네. 그렇다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만큼은 연준위원들이 가장 잘할 거잖아요. 네. 미국 경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급한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일하는 분들은 조금 더
부양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을 통해서도 뉴스 좀 소식 하나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 지나면은 경기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어.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연준 쪽에서의 발언도 한몫을 할 것 같기는 해요. 네. 예.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내일 뭐 삼성전자 실적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굉장히라고 표현해도 되나요? 상당히 좋은 네. 지금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영업이익이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 그러니까 이쪽이 IM 쪽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.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. 예. 물론 그 실적 어닝 시즌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것인데 그 보통 침체 구간 그리고 경기 침체 구간의 그 시장 분위기를 보면 네. 경제 전망도 그렇고 실적 전망도 그렇고 조금 낮게 형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진다. 네. 예. 왜냐하면 그 걱정은 과도하게 더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네, 그 시장에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그 경제 지표들도 예상 대비 잘 나온 지표들이 많아졌고 최근에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치 대비 그 기업 실적도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그 아직도 부진하는 업종들도 남아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때 대표적으로 그날 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. IM 부분만 4조 초중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영업이익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4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 좋고요. 그리고 10조 넘지 않을까? 전체적으로 영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잠정치이기 때문에 세부사항 안 나와요.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정도만 나오게 될 텐데 일단 바로 하루치를 앞두고 내일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실적 눈높이는 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.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.